안녕하세요. 저는 비유라이프를 설명할 심희원입니다. 비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율은 기준 유형에 대해 비교하는 양의 크기입니다. 비율은 기준 유형분에 비교하는 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3대 5를 나타내면 5분의 3입니다. 5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0.6입니다. 여기서 팁은 비율은 주로 기하부수나 소수로 나타냅니다.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3대 4의 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3대 4에서 기준량은 4, 기준량은 3입니다. 3대 4의 비율은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4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0.15입니다. 다음은 3대 6과 3대 7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수의 비율을 비교할 때는 비율을 나타낸 다음 크기를 비교합니다. 3대 6의 비율은 6대 3. 약분을 하면 2분의 1입니다. 이걸 쓸 소수로 나타내면 0.5가 됩니다. 그 다음 3대 7의 비율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3대 7은 7분의 3, 약 0.43이 됩니다.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하면 14분의 7, 14분의 6이 나옵니다. 이 크기는 2분의 1이 더 큰으로 3대6이가 큽니다. 비율로 기준형과 비교하는 양을 배우겠습니다. 비율이 3, 비교하는 양이 9일 때 기준형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율은 기준형분의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걸 나타내면 5분의 9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비율이 0.4 기준량이 5일 때 비교하는 양을 구해보겠습니다.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식은 기준량 곱하기 비율입니다. 그러면 기준량 5 곱하기 비율 0.4를 구하면 2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양은 2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